그 얇은 허리가 더 줄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까? 네. 저도 지금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원래 엄지랑 두 번째 발가락 사이로 이렇게 체중이 지나가면서 걷게 됩니다. 근데 이 패턴을 바꿔버리니까 몸이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상대적으로 몸을 받쳐줘야 되는 허리라든지 복부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5분 동안에. 그래서 그 근육들이 다시 안쪽에 있는 내장들을 잡아주면서 일시적으로 허리가 확 긴장하면서 허리 사이즈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요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또 방법은 뭐라 생각합니까? 솔직히 이런 방법만으로는 전 이제 유지를 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방법을 이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짬짬이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운동을 제가 또 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직장에서 흔히 하는 앉아있는 의자랑 네. 팬만 있으면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디에 효과적인 운동입니까? 종아리죠? 종아리? 그렇죠. 네. 종아리도 갑니까? 네, 종아리 이제 라인도 가는데요. 이거 네. 같은 경우는 이제 팬을 발가락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구나. 네, 이거 힘을 주시고 예. 한쪽 발로만 네. 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우. 그다음에 펴주고 야, 이거 힘들다. 업 시켜주고 시간 할 수 있어요. 시간 주시면 그럼 고양이 불러야죠? 그러려고 그러지. 물었어요. 루나 물었어요. 됐다. 안 들어간다. 올려야 돼요. 이것도 힘들겠다. 허리 뒤로 붙이시고 네, 이렇게 그렇죠? 해주시고 드세요. 다리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드세요. 쭉 펴주시고. 빅토리아 너무 잘해. 빅토리아는 완전히 꺾여 있어요. 발가락은 어떻게 그렇게 힘이 들어가지? 어머머, 누가 이게 손이에요? 그거 이렇게 잡네. 팬잡은지 알겠어요, 팬잡은지 알겠어요. 아, 이렇게 10회 정도 하시면.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셜리 양. 코너 속의 작은 코너 설리도 할 수 있어요? 종아리 힘. 잡았다. 제발 같이 웃어요. 시작. 올려야 돼, 올려요. 하나. 어떻게 올려요? 아니, 당기라, 당기라고. 예, 하나. 당겨요. 아니, 2단계로 가지 말고, 여보세요. 아니, 2단계로 가지 말고, 여보세요. 뭐 하는 거야? 아니, 까꿍까꿍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하면, 시선을 올리니 까꿍까꿍 하지 말고, 자, 이거를 잡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나, 하나 시작 자 둘 괜찮아 괜찮아 나왔어 두 분 남았어 더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체리 씨도 어떤 그 본인만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체리 씨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어떤 기술 없습니까? 네, 있어요. 예, 뭡니까? 저희는 네. 대기 시간이 길잖아요. 아, 대기실에서? 예. 네, 그때 이 비닐봉지 하나만으로 돈 안 들이고 쉽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 풍선 놀이 같은 거. 대단한데. 우와. 아, 네. 그래, 앰버가 좋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놀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재미도 네. 있네. 네. 이렇게 다리를 펴고 해도 돼요. 다리를 펴고도 돼. 네. 이렇게요. 자기. 이크. 아니지, 다르지. 이건 다른 근육이지, 안쪽 근육이니까.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까지 잡았어요? 한 30분 정도. 아, 15분 보여봐봐요. 얼마나 오래 하는지. 자, 하나. 자, SBS 방송 네. 토요일 주말 예능 네. 설리가 봉지를 찹니다. 누구차고 피구 차고 제기 차고 그러면 네. 되겠네. 자, 우리 앰버의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앰버. 아니, 자, 앰버는 잘해요. 잘하겠는데요. 조심한, 큰일 날 뻔했어요, 형님.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제일 중요한 오늘의 클라이막스. 박정도 씨의 60kg 이상의 감량 노 대방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컴온! 와, 뭐 이렇게 힘들게 들어왔어요? 제 다이어트의 노하우는? 네. 잠시만요. 뭐야? 움직이는데요? 이 안에 뭐 있어요? 아니, 그거 정도 씨가 공개를. 움직여요. 아, 진짜 유치하니까 하지 마요. 자, 정도 씨,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다이어트의 노하우는 블랙입니다. 블랙? 블랙?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식탐이 많으면서도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은 잘 먹고 또 안 좋아하는 음식은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아, 평소에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으로 잘 먹으면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네.
제가 선택한 재료는 공개합니다.